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분한 개시양 마이웨이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나 임신 15주 됐는데 담배 피는 게 뭐 어때서? 그게 뭐? 근데 니들이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해? 어? 욕하지 마! 위로해줘. 원제, 저는 불량 엄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임신 15주차 예비 엄마입니다. 그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물론 욕도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이게 너무 커서 욕 먹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글 쓰는 거예요. 저는 흡연자입니다. 아기를 가진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흡연이라는 걸 저도 잘 아는데 도무지 쉽게 끊을 수가 없네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첫날부터 끊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고요. 해서 엄청 혼날 걸 각오하고 병원에 가서 이 사실을 의사에게 말했는데 물론 안 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억지로 끊으려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게 태아에게 더 나빠요 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겐 담배 말고도 또 하나의, 아니 두 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전 일반 사람들보다 심장이 많이 약합니다. 거기다 크기도 되게 작고 또 느리게 뛰죠. 발작도 하고요. 저는 첫째로 태어나 아버지의 엄청난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던 중에 20살이 되던 해 동생들과 야반도주하듯 도망을 쳤고 지방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와 살 땐 늘 그랬어요. 통금이 오후 6시였고 집안일은 모두가 제 몫이었으며 거기다 툭하면 밖에서 사고를 치는 동생들의 뒷수습과 더불어 처리도 마찬가지 오롯이 장녀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 나이 20살에 처음으로 맛본 자유에 너무 취해버린 건지 뭔지 외박도 해보고 술도 생애 처음으로 마셔봤죠. 가끔 숨이 안 쉬어지고 이래저래 발작이 왔지만 그저 안 마시던 술을 갑자기 그것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일종의 술병이라 생각을 했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큰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25살 무렵 심한 호흡 곤란과 더불어 심장 발작으로 그대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근데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도 한번 가보세요. 의사의 말에 살짝 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별일 아니겠지 이러면서 찾아간 정신과. 그곳에서 저는 트라우마성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호흡 곤란이 생긴 이유가 약한 심장 때문이 아니라 공황 발작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심장약과 동시에 정신과 약을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바깥 일이라는 걸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제 스스로가 아픈 걸 알게 돼서 그런 건지 발작도 자주 왔었고요. 또 아빠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성 공황장애, 이 역시 마찬가지. 제가 정확히 자각을 해서 그런가 이때부터 중년 남성만 보면 숨을 잘 못 쉬고 몸을 덜덜덜 떨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크게 온 거죠. 그 이후부터. 그리고 저는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담배를 피운 거 말이죠. 동생들은 집에서 놀고 있는 제가 못마땅했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이다 보니 뭐라 하진 못하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를 언니 대우는 안 해주니까 저는 이래저래 계속 눈치가 보이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가고 그래서 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제 몸에 안 좋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게 한번 피우기 시작하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제가 일을 못해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라는 거,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담배까지 피우는 거,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줬고, 건강한 내가 열심히 벌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저랑 결혼까지 한 남자입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거기다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
어머님이죠. 저희 시어머님. 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저를 당신의 며느리로 받아주신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따뜻하게 말이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 스트레스 받을까봐 오라는 소리 절대 안 하시고 용건이 있으면 그냥 당신 아들에게 연락하시는데 정말이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호호.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발작이 오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병원에서 허락을 해준 약만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장약이다 보니 아예 안 먹을 순 없나 봐요.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자. 피우지 말자. 이 말을 계속 하다가도 담배에 불을 붙이는 저를 보면 내가 엄마가 맞나 싶고 아가한테 너무 미안해집니다. 거기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을 때마다 늘 그래요. 혹시나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 보니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밥은커녕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무서워서. 저는 진짜 불량 엄마가 맞나 봅니다. 아가에게 안 좋은 거 그거 분명 알면서도 끊어내질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또 힘든 시기를 함께 했던 담배라 그런지 더더욱 끊기가 힘드네요. 비 오는 새벽 잠은 안 오고 이래저래 뒤죽박죽인 머릿속을 정리하다가 누구에게라도 제 이런 심정을 좀 알리고 싶은데 떠들 곳이 없어 여기에다 글 써봤어요. 아마도 욕들 하시겠죠? 그런데 너무 심하긴 하지 마세요. 저 상처 잘 받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길 만큼 괴로웠다면서 님은 애를 뱃속에서부터 학대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너는 두 발이 달려있어 그런 애비한테서 도망이라도 갔지. 뱃속에 있는 아가는 도망도 못 가고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욕은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침을 뱉어줄게요. 2번. 네가 만약 그 의사의 딸이었다면 참으면 더 나쁘다고 계속 피우라고 했을까? 만약 지 딸이면 울면서 말렸을 거고 며느리면 폐 죽이려 드렸겠지. 그런데 너는 남이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는 거요. 3번. 지 시댁 얘기하면서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이지랄 하는데 아니 그럼 네 뱃속에 있는 아가는 전생에 매국노였냐? 어? 이완용이야 뭐야? 태어나기 전부터 담배 연기로 학대로 당하는데 정작 애미라는 년은 문제를 인지하는 척만 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개치라 연병을 쳐떨어대고 있네. 뭐? 욕하지 마? 지랄. 너 따위한텐 욕도 아까워. 4번. 저기 쓰니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나는 불량 엄마가 아니라 그냥 미친 여자입니다. 내 주변에도 흡연 중 아기가 생긴 친구들 몇몇 있는데 그 친구들 아기 생긴 거 알자마자 바로 담배 끊고 술도 마찬가지 입도 안 댔어요. 그런데 넌 뭐예요? 계속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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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끝마다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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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 진짜 그지 같아요. 아니 아기를 위해 드시는 약도 참는다는 사람이 담배는 왜 못 참을까? 그러다 애기한테 기형이 생긴다든지 선천적 질병 가지고 태어나면 감당하겠어요? 그러면서 검사 받을 때마다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 한다는 게 참 그지 같고 웃기네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끊으세요. 아기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끊으라고. 아니 심장도 약한 사람이 너한텐 독극물이라고. 5번. 뭔 소리야? 네가 왜 불량 엄마야? 불량 엄마는 애한테 밥 대신 허구한 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먹이는 그런 사람인 거고 너는 그냥 쓰레기야. 그런데 어디서 떼끼? 6번. 끝까지 개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와, 악플에 상처받는 건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지 새끼가 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상관이 없나 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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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년이야. 욕도 아깝다 정말. 7번. 위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임신 중에 담배 피는 여자를 이 세상 어느 누가 위로를 하냐? 어? 미쳤다면 모를까? 너는 그냥 벌레야 벌레. 너 그 애비 쏙 빼닮은 벌레. 학대를 대물림하는 벌레 말이야. 8번. 진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았네요. 합리화 개쩐다 정말. 소름 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현재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줘, 위로해줘. 정말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시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당한 거 이거를 자기가 끊어야 되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갚아주면서 생각하는 게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 그 합리화한다니까.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지 같아. 핑계죠. 감사합니다.